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TV 이중호 미항 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 벌써 왕이지 난정서 설명편이 25번째 최종편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를 치자가 이게 내려오면은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고요. 중심이 이렇게 여기서 일직선 벗어나면 안 되겠고요. 일직선이네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중심을 잘 맞춰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를 치. 어조사야자 내지는 잇기야자라고 그러죠. 요 공간들 간격을 이렇게 봤을 때 맞춰 주시고요. 요 공간에 여기서 이 각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꺼 놓으면 이 각도하고 이 봄에 비슷한 각도에서 되어 있어요. 요가 조금 무게가 있네요. 이 여기는 중심이 여기하고 이렇게 껐을 때이 간격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어조사 야자 잇기야 이렇게 돼 있죠. 잇기야 잇기야 하니까 산에 있는 잇기가 아니고요. 말을 잇는다는 거예요. 어조사 말을 잇다. 예, 잇는다 잇다 이렇게 되죠. 예, 말을 잇는 것을 어조사야 내지는 잇기야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쓰셨는데요.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또한 뭐 중국말로서는 또한 뭐 그렇게 역시 그렇게 뜨죠. 워예 헌 까오싱 하면 예 이렇게 또한 역시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자, ㄷ자가 정말 재밌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각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거보다는 여기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중심이 여기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거의 같이 맞춰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은 같이 가야 되고 일직선이죠. 공간 배열 잘하시고 띄워 주세요. 세워주시고, 자, 쥐가 뭐 잡아먹으려고 딱 망설이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죠? 예, 예, 갈짓자에 우리가 공간을 띄워주시고 어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풀이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예, 그런데 술을 먹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고요. 예, 풀이 땅 위에서 왔다리 갔다 바람 부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갈짓자죠.
자, 이 글자를 우리가 딱 보면은 여기서 약간만 나갔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가 안까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중심이 요 중심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예, 여기서 보면 위로 올라가 있지요. 네, 놈자자가 아주 숨을 멈추고 막 딱 써야 되겠네요. 딱 이 중심으로 호흡,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연결되면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서 싹 되면서 연결되면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쭉 걸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거의 같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중심이 이렇게 빠져나왔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놈자자. 네, 또욕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길이하고 봤을 때 공간들이 이 공간이 이렇게 보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같게 오른쪽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장자도 참 멋있게 썼네요. 약간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이 가늘게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네, 가늘게 해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끊었을 때 거의 같은 공간을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맞았네요. 이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서 쓰러져 있죠. 그러면서 이 여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거의 가까이 돼 있네요. 자, 여기는 조금 더 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하고 이 각도 봤을 땐 비슷하게 이렇게 엇가게 된 것 같아요. 예, 이 장자가 참 술을 어떻게 마시고서 이렇게 멋있는 글씨를 썼는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술을 우리가 마시고서 한번 써보면 삐뚤삐뚤한데 왕이지는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나왔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겠죠. 예,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예, 맞춰주시고 여기 도피가 이렇게 맞는 거 이것만 맞춰주시면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있을 유자. 늦길감자 여기선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예, 마음찜자 여기서 약간 올라가 있네요. 이 부분이 올라가 있고 예, 여기하고 일직선 맞춰 주시고 자, 이 앞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겠네요. 이거 끊어지지 끊어졌는데 잘 연결 한번 해 보십시오.
느낌 감자. 네,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앞에가 이렇게 나오면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 있네요. 공간을 쭉 내렸을 때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이삿자가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와 있네요. 통통하게 해서 예쁘게 가운데로 빼주시고요. 내려오지 않게. 네, 요보다는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지요. 중심에서, 여기하고 중심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허리에서 안으로 싹 들어가다가 빠져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격을 멋지게 써주세요. 이삿. 자, 우리 난정서의 마지막 자지요. 예, 그럴 문자. 난정서 거의 이제 여기 일직선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글씨를 멋있게 한번 써 보시고요. 약간 나갔네요. 자, 여기 부분도 탁 끊어서 붓을 탁 세워서 한것 같아요. 각이 딱 지어 있죠. 예, 여러분들. 네, 요리하셔가지고 그럴 문자까지. 자, 이 왕이지의 신필 난정서를 여러분 열심히 한번 쓰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글씨의 어떤 본인의 어떤 서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